날쌘돌이! 날쌘돌이! 우와! 김주성 선수를 벤치로 밀어낼 수 있는 팀이 많지 않은데요, 전 세계에. 신태용과 서정원의 동기간의 대결. 네. 오, 이 대결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. 오! 내가 봤을 때 이 최승호 팀이 네. 개인기로만 보면은 거의 최고일 수도 있지 않을까. 개인기로 네. 오는. 네. 벤치 멤버가 지금 김주성 아닙니까? 네. 오! 오! 정호재! 담당을 하는 것 같아요. 팀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. 가장 최근까지 경기를 뛰고 와서 아마. 네, 아무래도 그렇죠. 네. 오! 와! 좋은지 알 수 없다. 조승현 선수의 골 담당 나올 뻔 했습니다, 지금. 오승현 선수가 예, 왕년에 정말 대단했던 공격수였어요. 탈보, 네. 아직 첫골이 안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저 날쌘돌이! 아, 이 경기장이 조금만 넓으면 서정원 선수의 측면 돌파가 있을 텐데 네. 지금까지 이 두 팀이 경기력은 좋은데요. 네. 제가 봤을 때 박경민 팀만한 결정력은 없어요, 팀당. 네. 그게 문제인데요. 서정원! 서정원! 저희가 지금 이렇게 딴 짓을 해도 돼요. 조금 딴 데 보고 있으면 골이 안 들어가요, 지금. 자, 그러나 역시 터지지 않는 결정력. 김수성 선수도 그렇고 신태용 선수도 그렇고 뭔가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사실 지금. 오!
키가 빨랐습니다. 신태우 선수 오른발 왼발 다 잡았습니다. 자, 지금 피했다. 조승현. 사실 이 경기의 승자가 박경훈 팀과 결승에서 붙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? 조승현 팀은 좀 더 힘을 내야 돼요. 그러다가 이동이만 10kg 올라가. 결정력이 계속 아쉬운 조우현 팀. 빠른 전개. 자, 이제 시간이 20여 초 남았습니다. 갑니다. 조우현! 상황이 처리되고 나면은 네, 끝날 것 같은데요? 네, 끝날 것 같아요. 이 영상은 3일 제약 기업의 작가가 함께합니다. 아, 너무 맛있어서. 네, 1대0 신태웅 선수의 칼날 같은 네. 정확한 슈팅 하나를 잘 지켜서 네. 최수도 팀이 지금 1승을 거뒀어요. 아. 네, 저보다 어린 선수가 드디어 네 오늘 어떠셨어요? 선배님들하고 처음 뵙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선배님들이 워낙 잘해주시고 결정적으로 골까지 넣어주셔서 골 넣는 미드필더. 네, 그거 딱. 그 각을 보고 차신 건가요? 네, 그렇죠. 이제 상대 수비 가랭이로 넣으면 골대한 각도가 나오겠다 싶어서 찾는데 운 좋게 생각대로 갔는 것 같아요. 정말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데 강력한 축구를 보여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. 네 명의 선수들이 다 갖고 각자 기량들을 다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체력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경기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경기 각오 한마디만 듣고 인터뷰 마무리할게요. 뭐 자신 있게. 네. 씩씩하게. 씩씩하게 자신 있게. 네. 머리 기신 모습을 많이 봐가지고. 썸머가 됐으니까. 아 썸머 스타일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